근데 어머니, 제가 지금 어머니를 봤을 때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은요, 원래 어머니가 지금 슬하에 자손이 둘은 있어야 된다 그러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 있어요. 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어머니? 38살이요. 38이요? 결혼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대주가 돼서 분가를 한 형국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들의 운대가 올해 연말 들어가고 내년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불안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들이 좀 이동을 많이 하는 일을 하시나요? 뭐요? 이동. 이동이 아니고 교사인데요. 교사요. 근데 출퇴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디 멀리 원행을 가거나 내가 뭔가 좀 이동을 할 일이 있다 그래요. 아, 저기 교사면서도요. 네. 서울 쪽 그런 데서 교육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그런 게 나오면은 네. 거기를 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부해가지고 와서 이 지역에, 전라북도 지역인데,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연수강사도 하고, 아무튼 그런 저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어디 왔다 갔다 원행을 가고 이동을 함에 있어서 그때 이상하게 3, 4월 달 들어가면서 사고 수가 조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드님이 지금 이제 연배가 38에서 39 넘어가는 기점이잖아요. 근데 이 9수의 고비가 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이 많이 좀 노쇠가 되는 기점이 된다 그래요. 왜 어머니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한해한 해가 틀리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해에 갑자기 내 체력이 확 고갈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딱그 기점이라 그래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 사고 수가 따르면서 조금 크게 다칠 일이 있거나 병원 신세질 일이 따르는 형국이고, 근데 또 웃긴 게이 아들이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손녀가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죠. 근데 이 손녀자를 놓고 봤을 때에도 올해 내년 들어가면서 같이 안 좋아요. 근데 손녀가 몇 살인데 왜? 6살. 6살이요? 그죠. 손녀가 7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보통 왜 어머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삼신할머니가 칠성님이 보호를 해주는 게 7살까지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년에 7살 들어가고 그 후년 가면서 손녀가 조금 아플 일이 같이 이 병고액이 좀 따르는 형국이에요. 아들네 지분으로 해서. 아, 네. 조심하여. 그래서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의 지금 사주를 놓고 보면 우리 어머니도 내가 내할 일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 속에서 어머니가 은근히 교주 노릇을 해야 되는 분이라 그러시거든요, 저는. 어머니 일하세요? 지금요, 올해 저기 8월 22일 날 허리 시술을 두 번째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번에 너무 위험한 고비를 넘겨가지고 갑자기 그냥 38년 얻은 미용실을 임대를 미테를 줬어요. 그리고 지금 쉬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죠. 수영장만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평생이 하던 일을 손을 놓고 있으니까 괜히 편하면서도 마음이 그죠.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병원에서 만나서 다행히도 저기 그 미용실, 저 아래층에 미용실을 하던 거를 그냥 몸만 돌아서 하라고 싸게 임대를 줬는데, 아, 이 사람이 착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하는데, 아,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오래 헐랑가. 안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건강 관리해서 내가 다시 일을 해야 하나, 그런 게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팔자 자체가 소두머리 팔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도 한평생 내 손에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사주세요. 저도 그런 성품이에요. 그냥 노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하다못해 어머니가 그 밑에 임대를 주셨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알바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왜 파마하면 파지 있잖아요. 그런 입, 거라도 어허. 그런 거라도 어머니가 그냥 오물조물 그냥 깡냉이 먹듯 그렇게 하셔야지 나 속이 편하실 거예요.
거기 내가 임대를 줬을 만큼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도와라도 주고 싶고 저도 안 그래도 그런 성품이에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어머니가 그냥 소일거리라도 좀 하시는 게 저는 더 그게 건강 챙기시는 거라 그래요. 예, 맞아요. 근데 밑에 사람이 제가 워낙 몸이 모여서 그냥 예약만 받아서 얻어 넘겨줘서 손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줘가지고 제가 마음적으로 괜히 미안한 생각 들고 저 사람이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생각에 괜히 괜한 걱정이 들고 근데 난 오히려 더 걱정인 게 그 사람이 어머니가 쌓아놓은 명성을 깎아먹진 않을까 난 그게 더 걱정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실력은 있다 쳐도 말하는 게 쌀쌀 맞은 사람이래. 아, 그래요? 저도 말하고 철첨에는 엄마에 계약하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딱 계약도 쓰러 오기 직전에 은행에서 그 보증금이 없다고 보증금이 생각같이 대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우 어머 이렇게 세상 사는 거는 아닌데 자기가 막 달라고 해서 줬는데 나는 내가 몸이 아파서 못 오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걸 거를 안 하면 다 돈 주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몸으로 형편이 어려운데 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하니까 그게 고마워서 그냥 자기가 원하던 대로 그래 보증금도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냐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돈이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그럼 형편에 맞춰서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끌려가다시피 해서 줬거든요. 근데 괜히 제가 세를 주고서도 마음이 괜히 찝찝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만약에 오래 안 올 것 같으면 그냥 제가 그냥 집세 안 나가니까 제가 1년 후에 아무 소리 없이 있다가 그냥 채잡아서 허야나 안 그러면 가족들은 제가 워낙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들 며느리가 같이 부부교사라 뭐니까 아기를 둘을 제가 받아주고 어린이집 보내고 그것도 벅차거든요 사실. 그런 형편이라 아예 그냥 다른 업종으로 세를 줘야 마음이 편할란가. 오히려 그게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다른 업종으로? 네. 나가기는 선생님 저기 하면 나가겠어요? 저인데 어머니 나가요. 네. 나가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아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은 계속 살기 위해서 막 수영장 가서 이 다리 막 팔이 걷기도 불편할 정도로 막 디스크가 신경 불러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애착이 많았는데 아우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러다가는 또 중복 때문에 이제 세 번째 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머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아들이 그렇게 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애군이 끼는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도 그 애군이 낄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는 이제 그 애군의 기운이 지나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새끼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연결이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머니한테도 그랬잖아요. 지금 어머니는 이제 대면 해지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들이죠. 그렇죠. 문제가 아들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계획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용실을 그렇게 주셨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한테 이제 어머니가 조금은 기회를 줬지만 그 사람이 그걸 충분히 난 못할 것 같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하는 것도 좀 쌀쌀 맞은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들어요. 말이 틀리니까 또 어머니 명성을 조금 깎아먹을 사람이다 하니까 한 1년 정도 지켜보시고 그냥 계약 기간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내보내세요. 그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공간을 어머니가 다른 걸로 활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생업으로 뛰어들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 그래요. 맞아요. 예.